50년도 6.25가 발생한 발발경으로서 당시 인철군 정치보이고의 정치보이고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후퇴하는 바람에 원장은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 25에서 남부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를 두고 있으면 북한에서 죽을 분명히 지었으니까 북한으로 가려서 어머님 말씀을 듣고 북한으로 가셔서 강첩 교육을 몇 년이나 받으셨습니다. 빠지는 제가 동양의 기회로 죄송한 것이 저의 유가식이 동남의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감사합니다.